근본적 해결책은 조직이요, 조직. 우리가 이번에 1,400만이 조직되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어제 만나서 내가 다시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일단은 여의도에서 100만 장을 다 서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 20만이 이미 돌파했다 그랬어요. 20만이. 네네. 20만이 돌파했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고의 교회인데 한 목사님의 결단이 기원이 바뀌게 생겼어요. 기원이. 네. 이거는 국내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향하여 이제 드디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생겼고 그래서 또 순복음교회 그 예배당을 우리가 애국운동한데 내주기로 했고 어제도 내가 확인을 했고 이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다음 주 그 15, 16일 전국의 장로대회 그다음에 목사대회를 순복음교회에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 또 헛소문을 퍼뜨리고 하는데 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 아직 정하지 않아요. 10시부터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 주시고 그래서 해결책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광화문에서 조직된 이 바로 천만 조직 이것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입니다. 이것이 200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200석 만들어내고 200석이 돼버리면 이제는 주사파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이재명 문재인은 깜빡을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답은 천만 조직으로 끝납니다. 천만 조직으로 끝나니까 이 자유마을 카드를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달라 그랬어요. 실행위원장한테 달라 그러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번 주일 지나고 월요일 있죠. 월요일. 네네. 월요일은 빨간 날이요? 네. 네. 월요일까지 빨간 날. 월요일까지 빨간 날이요? 대체 공휴일. 아 그렇구나. 왜는 빨간 날이 이렇게 많아서 난리야 이거 정말. 나는 마음이 급한데. 그러면 이제 화요일 날로 연계해야겠구나.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에 뭔 계획이 있는지 모르는데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253개 실행위원장들 해서 우리가 당에 대한 그 당협위원장들 네. 당협위원들 253개 당협위원장들 실행위원장들 거의 갔습니다. 다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법적인 절차를 몇 가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당대표로 이미 서류가 통과했고 선관위의 보고가 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며칠 지나면 아마 한국의 지축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당에 여기에 새로 입당할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사람이 지금 오늘도 제가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는 그 행보를 봐서 이거는 나중에 선거에서 200석 이겨도 국민의힘 정당은 중도 좌파 정당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거기에 원은 한동훈이가 아니라 김경률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미 벌써 김경률에 의하여 이 75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 우파 정당이 드디어 좌파 중좌의 정당으로 좋게 말하면 중도 아니면 중좌의 정당으로 가게 생겼으니 이제 우리는 희망은 자유통일당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51석을 반드시 하고 왜 천만 조직이 필요하냐. 천만 조직하면요. 비례대표만 30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례대표만. 비례대표만. 네. 그리고 경북 대구 그 25석 중에서 절반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는 우리가 맞짱 뜨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는 지금 계획을 중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 우리 천만 광화문 조직 우리 세력들은 4월 10일 총선할 때까지는 군대에 입대했다고 생각하시고 기계처럼 움직여 주시길 바라고 이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 말씀 한마디 하시고 강은식 목사님께서 예 지금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마을 카드는 7036개 동 대표들이
1420장씩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월 1일까지 모든 14개 단체에서 1천만 이상을 3월 1일 집회에 다 우리가 모이고 그렇지. 그리고 4월 10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200석 이상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대한민국이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또 네, 우리 국민 여러분 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론조사를 믿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론을 조작하는데 우리가 통계를 제가 내보니까 예, 나이가 50 넘으면 다 쳤다 그러고 끊어버려요. 그리고 통계상에 보니까 그 1000명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430명이 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100명, 150명 단위 밑으로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가 압도적으로 나올까요? 그렇게 되니까 이건 조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작에 우리는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분명하게 이런 것을 이 시간이 되면 제가 자료를 제공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론에 믿지 말고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자유통일당이 상당히 많이 예, 긍정적 호응을 받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제가 만나봤더니 이제 자유통일당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 자유통일당이 크게 대한민국에 정말 국민의힘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만 믿을 수 없어요. 아니 저쪽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정당이 많잖아요. 그렇지. 같이 연합돼서 하는데 보수는 한 당만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들을 강력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자유시장 경제, 그다음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근거해서 강력한 나라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자유통일당 광화문 세력이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도와주시고 기대해 주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전준환 목사님. 네, 다음 주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렇지. 우리 목회자 대회하고 장로 대회 그 시간과 장소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전체 그 자리에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렇죠. 뭐 자교총 전지현 할 것 없이 목사의 이름을 단 사람들은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기 장로대회 저녁 8시라고 그랬는데 네. 저 시간을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장로대회는 네, 네. 장로대회는 금요일 심야기도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저녁에 직장 갔다 와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